우회라고 하셨는데, 충북 지역의 그 중소 그 기업인들을 여러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기탄 없이 들었고, 많은 분들이 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이 영세 그 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그 장애가 많다. 그리고 52시간도 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. 또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쓰고 싶고 또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이 가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제도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, 제가 하여튼 그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. 이런 탁상 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,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52시간을 꼭 넘겨달라는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것이 한 3개월이든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에 따라 한 1년이든 주 52시간은 유지하더라도 그 평균을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. 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먹을 까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